안녕하세요, 토끼님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비닭볶음면 먹방을 해볼게요. 맞지만 우리 토끼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. 사이다리 벌써 다 먹었네? 사이다리 좀 들고 와야 될까요? 사시비는 하지만 토끼님 친구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끝까지 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오늘 때문에 공부가 안 되네! 요새는 비닭볶음면 먹고 해가 너무 알랄해졌어요, 여러분! 어떡 하면 좋겠지? 진짜 뒤진다. 알았어, 나가줘. 에? 너 엄마 화장품으로 몰래 화장했냐? 입술을 왜 이렇게 빨갛냐? 호박이 줄 끊는다고 수박되는 줄 아나? 오빠는 제발 줄 끊는 시도라도 해봐. 네 화장 안 했고 불닭볶음면 먹은 거거든. 에?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나가, 나가랬다, 나가, 나가. 저 쪼만한 게! 며칠째 시끄러워서 숙제를 못하겠잖아! 아이, 좋은 방법 없을까? 요르르, 나 후회하게 해줄 거야. 안녕하세요, 김멋진님, 반가워요. 요르르, 나 저 사람 아는데. 실물 봤던데, 귀엽대요. 뭐야? 에이, 뭐야? 바로 강퇴시키네? 두고 봐, 요르르. 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아. 새로 회원가입하면 되지롱. 이것도, 이것도. 이야, 개운하다. 요르르께나 열받았으려나? 자기 전에 댓글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? 네? 뭐야? 댓글이 다 삭제되어 있잖아? 안 되겠다. 밤을 새서라도 괴롭혀 줄 테야. 요즘 따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악플을 다네. 누가 이기나 해보자. 얘들아,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? 니네 잠 안 자고 게임했지? 아니에요. 저 숙제를 밤새 하느라. 아직도 자세 발사 못해서 밤새서? 말 걸지 마라, 말 걸지 마. 또 아침부터 왜 싸우려고 해? 너네 자는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마. 알았어? 일찍 자야지 키도 크고. 응?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지. 또 댓글 달았네? 네? 무슨 일 있어? 막 알바야, 쓰레빠야! 뭔데? 이 듬직한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. 말해봐. 아니, 어제부터 막 갑자기 내 정체를 안다면서 인성이 더럽다는 등 못생겼다는 등 이상한 루머를 자꾸 쓰잖아. 그럼 삭제하면 되잖아. 내가 삭제 안 해봤겠어? 차단도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들로 계속 댓글 달잖아. 안 되겠어. 악플 다는 사람한테 덮길 달아야겠어. 한 번만 더 댓글 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
오빠 핸드폰 뭐 왔나봐. 확인 안 해? 아, 아니야 됐어. 아이 진짜 악플 쓰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. 진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네. 딱 봐도 얼굴 못생겼을 듯. 어쨌든 우리 동생 힘내. 유명해지면 시기 질투가 느는 법. 유명한 사람은 뭐 사람 아닌가.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. 어?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기도 하고. 나도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무서운데. 그래 요루야 힘내고 오빤 먼저 간다. 요루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좀 너무하긴 했나. 하긴 요루루도 열심히 방송하려고 하는 건데. 하필 내가 왜 악플을 썼을까. 이제 그만해야겠다. 오늘 그 악플 다는 사람이 없네? 뭐지? 야 요루루! 뭐야 또 시비 걸러 왔어? 시비 걸지 말고 내 방에서 나가. 아, 유튜브 찍을 거 없지? 아, 너한테 이거 줄게. 그게 뭔데? 아, 탱글탱글 액체 괴물이야. 이거 오빠가 아끼던 거잖아. 어쨌든 나 숙제할 땐 조금 조용히 해주고. 나 간다. 쟤가 갑자기 왜 저러지? 에이 좋은 선물까지 주고 이제 신신당부해놨으니. 아,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탱글탱글 액체괴물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. 스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! 진짜 살찌네요. 이건 못 참겠는걸? 이게 무슨 소리야? 딸 무슨 일이야? 이거 무슨이에요? 무슨 일인데 그래? 어디 다친 거니? 이거 봐. 어이구. 누가 이런. 엄마 아빠. 내가 발뭉하잖아. 근데 제 그릇에 못 잔 것도 사실 아빠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. 아이고 그래. 누가 우리 이쁜 딸한테 악플을 달아. 아주 못된 녀석이네. 진짜 못된 녀석이네.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딸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. 아주 혼 좀 내줘야겠어. 내가 답글 달아볼게. 저기 요루루 부모님인데요. 이런 악플 계속 적으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 리아야! 네 휴대폰에 뭐가 온 거 같은데?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? 아니에요. 친구가 게임하자고 하는 걸 거예요. 여보! 그 휴대폰 줘봐! 내가 그렇게 적으면 안 돼. 확실하게 정확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답글 적어볼게. 이런 애들은 겁을 줘야 돼. 겁을. 어린애일 거란 말이야. 내가 적어볼게. 야 너 IQ 추적기 했어. BP 따서 너 반드시 잡아버린다. 리아야? 너 잠깐 핸드폰 좀 줘봐. 네? 빨리 줘봐. 빨리 내놔!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. 줘봐 빨리. 빨리 줘봐. 네. 여보 무슨 일이야? 여보 이것 좀 봐요. 리아가 리아가 악플을 적었구나. 그것도 요루루한테. 미안 요루. 미안해요. 너무 시끄러워서 악플을 신나게 써버렸어요. 숙제할 때 잠잘 때 요루루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악플을 적어버렸지 뭐예요.
악플은 범죄인 거 모르니? 큰일 났다! 자, 어쨌든 빨리 악플 쓴 거에 대해서 유루루한테 정식으로 사과해. 그래, 리아야. 우리는 나가 있을 테니까 단둘이 진심으로 사과하렴. 여보, 가자. 네, 저만 믿으세요. 진짜. 유루루. 내가 너한테 악플 쓴 건 사실이야. 그렇지만 그렇게 내 댓글 하나하나에 네가 반응하는 걸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. 응. 너 같은 포기할 수 있어 그걸. 그치만 미안하긴 해. 그치만 포기 못해. 그게 사과야? 나한테 죽으라고 해놓고? 어? 그건 내 인생이야. 그 댓글은 내 인생이라고. 난 포기 못해. 그래, 포기하지 마. 난 오빠 목숨을 포기 못할 것 같으니까. 응? 어때? 그냥 AK 뿌리. 여러분들은 악플 쓰지 마세요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.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